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규입니다. 27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비즈니스 도서 생각의 자유가 인류를 만든다를 살펴볼 건데요. 이동규가 저술했고 21세기 북스에서 지난 2019년 10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동서양 인문학과 경영 사례를 접목해 전혀 다른 것을 연결해 새롭게 발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생각의 자유가 인류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전도유망했던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IT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적응하는 조직은 급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비밀은 무엇일까? 자금이나 기술, 명성이 아닌 아이디어,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시대를 Think 4.0 시대로 명명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 경영의 통섭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찰력, 역발상, 창의력 등 사고 능력을 키우는 법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을 버리고 단순화하고 다른 것을 연결하는 사고법을 익힌다면 누구나 창조성의 벽이 되는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1형식 구조에 대한 예문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구조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 주어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사 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명사 전루도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데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주어는 명사만 올수 있죠. 그러나 이제 명사구, 명사절이 모두 올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동사도 동사구가 올수 있겠죠. 문제는, 문장 앞에,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그리고 서술어 뒤에 부사가 올수 있다는 거고, 이 부사가 역시 단어 하나만 올수 있는 게 아니고 부사구, 부사절이 올수 있다. 그리고 또 부사는 개수에 제한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문장을 복잡하게 하고 길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심플한 문장을 보게 될 건데요. land라고 하는 명사가 기본적으로 주어가 되고, change라고 하는 서술어가 VI 자동사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rapidly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단어로 된 부사가 그 접속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교과서적인 일형식 구조를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관사 더는 사실상 형용사 역할을 해서 뒤에 있는 land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land가 바로 명사 구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 changed가 과거형으로 서술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륙은 변하였다, rapidly, 급격하게라고 얘기 될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land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륙. 그러니까, 뭐, 그 대륙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대륙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여기서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 급격히 어떤 지질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대륙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산업혁명 시기에
물론 이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 대륙으로 전달되면서 대륙이 급격히 변화를 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초 단어 10개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눈으로 쭉 살펴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는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사전 찾아서 해석하고 발음을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NDS 그 나귀가 지금 현재 발락이 발람 선지자 발람을 모아방 발락이 초청을 했죠.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실제 그 하나님이 가봐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발락을 따라 만나러 이제 가는 중이었죠. 그때 그 발람이 탔던 나귀가 쏘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Standing, 서 있는 천사야. 어디에? In the way, 길에. 길에 서 있는 천사에서 더 롤드가 아니고 엔젤이네요. 예, 엔젤어를 뿜어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his sword, 그의 이 칼, 그가 누구죠? 엔젤어죠. 예, 엔젤어의 칼이 drown 뽑혀져 있었어요. In his hand, 그의 이 손에. NDS 그러자 그것을 본 그러니까 이 칼이 뽑혀져 있는 것을 본 나귀가 turned 돌아섰어요. 어디로? aside 바깥쪽으로 out of the way 길 바깥 옆쪽으로 그리고 went 여기 나귀죠. 갔어요. into the field 그러니까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람 그가 그 나귀가 밭으로 이제 길을 벗어나려고 하자 발람이 스모트 때렸어요. DS 그 나귀를 왜 때렸냐면 턴을 시키기 위해서 투 턴이 부사죠. 뭐를 헐 여기서 그녀가 누구죠? 예, 나귀죠. 예, turn가 to 부정사지만 부사지만 여기 원래 이게 동사니까 동사로 볼 때 hurry 목적어가 되겠죠. into the way 원래 가던 길로 되돌리려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회초리로 때린 거죠. 사실은 몽둥이는 아니고 그러자 the angel of the Lord 그 여호와의 천사가 stood 서 있었는데 어디에 서 있었냐면 in a path of the vineyard 포도원의 그 협길 그러니까 좁은 길에 서 있었고 벽이 이게 지금 부사구예요. 분사구문이죠. 그 벽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this side 이쪽에 그리고 다른 벽이 on that side 저쪽 그 가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져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딱 천사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when 그리고 뭐뭐 한때 DS 나귀가 쏘 보았을 때 the angel 그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angel 천사를 보았을 때 she 그녀가 역시 애쉬죠. 예, 나귀가 thrust 밀쳤어요. herself 그 자신을 onto the wall 벽 쪽으로 왜냐면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and crushed
그벽 쪽으로 밀치자. 여기서 이제 나귀가 생략돼 있죠. 짓뭉개 버렸어요. 발람스 후트. 발람을, 그러니까 그 한쪽 발을 저기 짓뭉개 버린 거죠. 그래서 휘트가 아니죠. 나귀가 벽으로 몰아붙였던 또쪽 발만 지금 다친 거죠. Against the wall. 그벽 쪽으로. 그리고 he. 그가 이 그는 또 누구예요? 예, 발람이죠. 스모트 다시 때렸어요. her 그 나귀를 again. And the angel of the Lord. 그러자 그 여호와의 천사가 went 나아갔어요. further 더 가까이에. 그리고 역시 엔지어가 생략돼 있죠. 수트도 섰어요. 이런 narrow place, 아주 좁은 곳에. 근데 그 곳은 was 뭐뭐 했어요. no way, 길이 없었어요. 어떤 길이? to turn, 돌아설 수 있는 길이. easel to the right hand, wall to the left hand. 핸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좌우 어느 쪽으로도 비켜설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when 뭐뭐한테 the s 나귀가 so 보았을 때, 뭐를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 she 나귀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회다운 바짝 엎드렸어요. under Balaam's 자, 발람, 그 발람을 태운 채로 그 밑으로. 그리고 그러자 그 발람스 앵걸, 발람의 노가 was kindled, 촉발됐어요. 그리고 he 발람이 스모트 또 때렸어요. the ass 그 나귀를 with a staff 그 막대기로 지팡이죠. and the Lord 그러자 여호와께서 opened 열었어요. the mouth 입을 열게 했어요. 누구의 입을? of the apple 그 나귀의 입을 열게 했어요. 그러자 she 나귀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람 발람에게 what 무엇을 했느냐? 아이 내가 s죠. don 이 워트가 목적어죠. 돈에 unto thee 당신에게. 그래서 도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hast smitten 때렸느냐 me 나를 these three times 지금 세 번씩이나 라고 나귀가 지금 말을 한 거예요. and 발람 그러자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까맣게 있고 바로 그 응답을 했어요. 뭐라 누구에게? unto the s 그 나귀에게 because 뭐뭐 때문이자 도 네가 나귀죠. has mocked 조롱했기 때문에 네 나를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길에서 벗어나고 뭐 주저앉고 벽에 부딪혀서 발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크 했다는 거죠. 예. 아이 내가 would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정법으로 dear 유도부사죠. 있었다면 뭐가 sword 칼이 있었다면 in my hand 내 손에 for 라오 지금 우드 뭐뭐 했을 것이다. 아이 내가 키워 죽였을 것이다. 누구를? 디 너를 S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러자 DS 그 나귀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람에게 이게 이다죠. 근데 여기 나트니까 아니냐 라는 거죠. 이제 그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 의문문이 되겠죠. 내가 딘 에스 당신의 나귀가 아니냐.
upon, 올라타 있는 위치 upon이죠. 도 당신이 has ridden on 그 타고 있는 그 위에 타고 있는 그런 낙이가 아니냐라는 거죠. ever 뭐뭐한 since 뭐한 뒤로 아니 내가 was 이었던 din 당신의 것이었던 on this day 이날까지 예, 당신의 것이 그 되었던 이후에 was 한 적이 있느냐? 아니 내가 ever want 이런 잘못된 일을 예, to do 무엇인가를 하는 so on to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같이 말을 안 들은 일이죠. on to the 당신에게 한 일이 있느냐? 그러자 he는 누구죠? 예, 발람이죠. said 말했습니다. they 이게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 거죠. 아니다.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then 그때 the Lord 여호와께서 opened 열으셨어요. 뭐를? the eyes of 발람.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자 발람이 so 보았어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를. 이 천사가 어떤 천사죠? standing 서 있는 in the way 그 길에 서 있는 그 천사를 보았어요. and his sword 그의 이 칼이 천사의 칼이죠? drawn 뽑혀져 있는 in his hand 그의 손에 그리고 he 그러자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가 발람이 bowed down 머리를 대었어요. 땅에 his head 그의 이 머리를 and where 바짝 엎드렸어요. flat on his face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and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발람에게 wherefore 왜 hast 했느냐 도 내가 스미튼 때렸느냐 딘에스 너의 이 나귀를 디즈 쓰리 타임즈 지금 세 번이나 비호드 보라 아이 내가 웬 아웃 왔다 나왔다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we stand to we stand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디 너를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원래 because 왜냐하면 on the way 요 D가 그 way를 지금 나의 길, 일단 너의 길이니까 형용사로 지금 쓰인 거죠. 너의 길이 is perverse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before me 내 앞에서 이 me가 누구예요? The Lord가 아시죠? 그 길이 지금 굽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and ds 그런데 너의 나귀가 so 보았다 나를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and 여기 she가 생략돼 있죠. turned 돌아서서 from me 나로부터 these three times 지금 세 번씩이나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she 나귀가 had turned 돌아서지 from me 나로부터 않았었더라면 surely 정말로 now 지금 어서 또한 I 내가 had slain 죽였을 것이다. D 너를 발람을 얘기하는 거죠. and saved 살렸을 것이다. her 그 나귀를 alive 산 채로 발람 그러자 발람이 said 말했습니다. unto the Lord, unto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에게 I 내가 have sinned 죄를 범하였습니다. For
그래서 I 내가 knew not 알지 못했습니다. 뭐를 that 저를 알지 못한 거죠. 도 당신이 studiest 서 계신 것을 in the way 길에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now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if 만약에 이 일이 displeasure 즐겁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나는 get 하게 할 것이다. 미 나로 하여금 back 하게 뒤돌아가게 할 것이다. again 다시 and the angel 그러자 of the Lord 그 여호와의 천사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람 발람에게 그 가거라 with the mean 이 사람들과 but 그러나 only 오직 the word 그 말만 어떤 말? that I 내가 shall speak 하는 말 unto thee 너에게 그 말만 and that 그것을 도 너는 on shall speak 말해야 된다. 또 그렇게 발람은 went 가게 됐습니다. With the prince of 발락의 그 대사 사절과 함께 and when 뭐뭐 한 때에 발락이 heard 들었을 때 뭐를 들었어요? that 이하를 들었어요. that 이하 내용이 뭐죠? 발람이 was come 도착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he 그는 발락이죠. went out 뛰쳐나갔어요. to meet 만나기 위해서 him 그를 요게 V라고 할 때 이게 오죠? 예,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시리 오브 모압 그 모압의 도시로 그리고 거기에는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에 있었느냐? in the bold of 알론 알론 계곡의 경계에 있었고 그 경계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in the utmost coast 여기서 이건 해변이 아니고 강변이죠. 예. 그 강변 끝쪽 야폭 자폭이라고 하는 야폭강 끝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발락 그 발락이 발람을 보고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람에게 did 하지 않았느냐? I 내가 not 하지 않았느냐죠? 예. honestly 진정으로 send 보내지 않았느냐? unto thee 너에게 to call thee 너를 부르기 위해서 wherefore 왜 camest 오지 도 너는 not 않았느냐? unto me 나에게 am 이 아니냐라는 거죠. and 내가 not able 가능하지 않느냐? indeed 정말로 to promote 올리는 것을 the 당신을 to honor 존귀하게 올려줄 힘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죠. and 발람 그러자 발람이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락 발락에게 모압 왕이죠. 로 I 나는 am come 왔습니다. unto the 당신에게 have 그러나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 any power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at all 전혀 그 힘이 어떤 힘이죠? to say 말할 수 있는 힘이 anything 어떤 것도 the world 그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God 하나님께서 put 놓아주신 in my mouth 내 입에 놓아준 그 말 이 월드가 요 데트죠. 그 말을 share 해야 된다. 나는 speak 말해야 될 뿐이다. 요 데트가 speak의 목적어고 그 목적어가 이 더 월드죠. 예.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발람이 웬트 따라갔습니다. 위드 발락을 그리고 데이 그들이 발람과 발락이 케임 도착했습니다. 언투 키자트 후조트 키자트 후조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오퍼드 드렸어요. 옥슨 앤 쉬프 소와 양을 그리고 센트 보냈습니다. 두 발람에게 그리고 저 프린시스 그 귀족에게 어떤 귀족이죠? 월 있는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이 힘이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람을 부르러 갔던 그 귀족 에게 함께 보낸 거죠. And it came to pass 그 일이 on the morrow 그 이튿날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데트죠. 예, 발락이 데리고 발람을 갔어요. And brought 발람을 up 올라갔습니다. Into the high places of 바신을 섬기는 그 성전으로 거기에는 댄스 그가 might see 보여주기 위해서 the most part 그 전체적인 모습을 of the people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그 모습을 댄스 거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자 발람이 said 말했습니다. unto 발락 모아방 발락이죠. 에게 beard 짓게 해라 미 나로 하여금 여기에 seven altars 그 제단 일곱 개를 짓게 해라. And 역시 준비하게 해라 미 나에게 여기에 seven oxen and seven lambs 일곱 마리의 소와 일곱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해라 라고 이제 발락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일형식 문장 좀 더 복잡해지는 문장 해서 아주 복잡해지는 데까지 쭉 들어갈 거거든요.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